안녕하세요. 하이 브이로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은 파이썬 세베, 랍파이썬입니다. 녀석들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파이썬 중에 보통 대표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앙골란, 돌, 랍. 그 중에 가장 대형을 맡고 있고요.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미터급이에요. 한 1m 정도 되는데 성격이 조금 포악한데 저한테 오고 나서 조금 순해졌어요. 전 락은 남부를 원래 좋아하는데 현재 남부가 한 2-3m까지 자라는 좀 소형 락 중에 하나인데 로컬 차이긴 한데 이제 약간 좀 어둡거든요. 그게 남부락을 좋아하는데 남부락을 못 구해서 파이썬 세베. 그냥 얘가 대표적인 원래 로컬 락 파이썬이죠. 근데 이 녀석도 무늬가 심상치 않게 이쁩니다. 좀 자다 깨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원래 날라와요. 락은 기본적으로 얘네도 거친 초원지대에 살기 때문에 한방에 먹이를 잡아야 돼서 조금 성격이 있습니다. 그래도 시설 등록이 안 돼도 기를 수 있는 종이라 많이들 버미즈를 대신해서 많이 길렀던 걸로 기억이 나요. 지금도 많이 기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기르시는 분들은 성체를 찍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새끼 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새끼 때 관리도 되게 쉬운 뱀이라 초보자분들이 기르기에는 난이도는 좀 있어요. 성격이 있기 때문에. 근데 그것만 잘 컨트롤 조심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반려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애기라. 근데 보통 락 정도 되면 테임은 포기하고 저는 키우는 편입니다. 원래 성격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 녀석하고 다르게 조금 어린 녀석이 있는데 얘는 좀 순한 편이에요. 얘는 날라오진 않고 순한 편인데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. 락이기 때문에. 이쁘죠? 이렇게 해서 간략한 파이썬 세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 브이로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